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선 8기 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안전상 문제가 많은 지산 IC에 대해 폐쇄하는 게 낫다고 광주시에 제안했습니다. 영구 폐쇄할지 다른 진출로를 신설할지 진출로는 오는 10월에 확정될 전망입니다. 민선 8기 광주시는 광주를 재미가 있는 꿀잼 도시로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40대 여성이 교통사고를 내 노점상을 하던 70대 할머니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올여름 폭염이 계속되면서 전남 일부 해역에 고수온주의보가 내려지고 양식 어류들이 폐사할 우려가 커졌습니다. 만들어놓고도 개통하지 못하고 있는 광주 제2순환도로 지산IC 관련 보도 여러 차례 전해드렸었죠. 왼쪽으로 빠져나가는 생소한 구조 탓에 안전사고 우려가 크기 때문인데요. 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지산IC 진출로를 폐쇄하는 쪽으로 제안하면서 사실상 개통이 어렵게 됐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공사가 끝난 지산IC 진출로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왼쪽으로 빠져나가야 하는 구조입니다. 심지어 터널 출구와 진출로 사이의 거리가 너무 짧아서 운전자들이 시야를 확보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 때문에 급정거와 추돌, 역주행 등 각종 교통사고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고 개통은 무기한 미뤄졌습니다. 지산IC를 어떻게 할지 고심하던 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진출로를 폐쇄하는 쪽에 무게를 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인수위원, 자문위원 여러분들의 어떤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의 의견을 종합했을 때 폐쇄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보안시설을 설치한다고 해도 본질적으로 위험하다고 본 겁니다. 광주시는 사고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확보해 공론화 과정을 거친 다음 오는 10월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지만 개통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차로 이해도 되겠습니까?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2016년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됐을 당시에는 지산IC 진출로도 일반적인 진출로들처럼 우측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다 2019년 주민 민원을 이유로 갑작스럽게 좌측 진출로로 설계가 변경됐습니다. 전문가들이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광주시는 설계 변경을 강행했습니다. 이대로 폐쇄가 확정되면 77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 낭비에 대한 책임론이 불가피합니다. 행정 책임자들이 그 행정 행위의 문제점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역으로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지산IC 진출로는 한때 인근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기도 했지만 결국엔 수십억 매몰 비용이 발생한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한편 인수위는 백운광장 지하차도와 관련해서는 현행대로 양방향 2차로로 건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민선 8기 광주시는 광주를 재미있는 도시로 만드는 데 역량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인수위원회가 광주를 활력 있는 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안했는데요. 복합문화 쇼핑몰과 영산강 벨트 개발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민선 8기가 그리고 있는 꿀잼 도시의 가장 큰 줄기 중 하나는 복합 쇼핑몰입니다. 최근 현대백화점 그룹이 발표한 복합 쇼핑몰과는 별개로 또 다른 복합 문화 쇼핑몰을 유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쇼핑과 문화가 결합된 복합 쇼핑몰을 신속하게 추진해 6개월 안에 사업자를 선정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영산강과 황룡강입니다. 영산강과 황룡강 일대를 인공 서핑과 물놀이장 등 다양한 레저 스포츠 시설로 조성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여기에 영산강과 황룡강이 만나는 Y벨트와 군공항 부지 등을 연결해 글로벌 전시 사업인 마이스 도시의 구현을 강조했습니다. 미래 광주의 그랜드 비전은 이런 산업의 전환, 활력의 흐름, 가치의 창출이라는 새로운 기회 도시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이에 따라 광주를 꿀잼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광주시의 전담 부서가 설치됩니다.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는 광주시는 신활력 사업 전담 부서를 신설해 총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꿀잼 도시로의 탈바꿈을 준비 중인 민선 8기 광주시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아이들과도 더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장소하고 이제 취미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곳이 생기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강기정 시장이 그동안 강조했던 활력 넘치는 도시 광주. 인수위가 제안한 꿀잼 도시 밑그림은 민선 8기 광주시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제로 추진해 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폭염 속 날이 흐리죠. 오늘은 종일 날이 흐린 가운데 비가 지나겠습니다. 이번 비는 비구름대가 길고 폭이 좁게 형성되면서 지역별 강수차가 크겠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에 10에서 50mm가량으로 내리는 비의 양이 많진 않겠는데요. 오전부터 낮 사이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긴 하지만 더위는 여전합니다. 광주와 담양, 나주와 화순에 에서는 일주일가량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지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오늘 광주의 한낮 기온 32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이나 덥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아침에 운전대를 잡는 숙취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40대 여성이 교통사고를 내 노점상으로 생계를 유지해오던 70대 할머니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9일 아침 9시 40분쯤 광주 북구의 한 도로. 승용차가 지나가는 순간 뒤따라오던 검은색 차량이 질주해옵니다. 인도를 뚫고 파라솔 그늘 밑에서 채소를 내다 팔던 79살 노인 한 명을 그대로 덮칩니다. 도로가로 질주한 차량은 이곳에 있는 가로수와 좌판을 모두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고 충격으로 엉치뼈와 머리를 크게 다쳐 결국 숨졌습니다. 차려주고 가서 쉬라고 안 쉬고 그래서 집에 들어갔는데 큰일 났다고 할머니 돌아가시게 됐다고. 가해 차량 운전자는 40대 여성. 아침부터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4%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목숨을 잃은 노인은 집에서 불과 100m 남짓 떨어진 곳에서 장사를 막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노인은 30여 년 동안 남편이 직접 기른 채소로 노점상을 운영해왔습니다. 비가 내린 장마철이었어도 어김없이 장사에 나섰을 만큼 성실했고 노점상을 찾아오는 손님들과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 할머니한테 간장을 사 일은 있어. 자기 집에서 담은 거라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본 뒤 참 잘하셔요. 무전히 안타깝지. 광주 전남 지역에서 지난 1월부터 6개월 동안 아침 시간대 숙취운전 단속 건수는 총 327건에 달합니다.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가해 운전자를 입건해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주변 상인들은 뜻을 모아 사고를 낸 운전자를 엄하게 처벌해달라며 엄벌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절차를 결정할 원자력안전위원회의에서 위원들이 보고 내용에 잇따라 문제를 지적하면서 추후 다시 보고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어제 열린 제160차 원자력안전위원회의에는 한빛 4호기 구조 건전성 평가가 안건으로 올랐는데 이를 두고 위원들은 상부돔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격납 건물 안전성 평가에도 내용이 섣부르게 결론 지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위원들은 한빛 3, 4호기 공급 발생 원인 분석 결과에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다시 보고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광주의 전자제품 제조공장에서 노동자가 숨진 것과 관련해 노동계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책임 전가를 멈추고 기계 잠금 장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를 엄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어제 노동자 끼임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부 영상에 따르면 사업장은 기계를 가동하는 장치에 잠금 조치가 돼 있지 않은 무방비 상태였다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책임 전가를 멈추고 관련법을 어긴 업주를 조사하고 처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해당 사업장은 50인 미만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산재 사망사고 80%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며 확대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법원 경매계 직원을 통해 경매 절차를 연기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변호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17년 광주 모 장례식장 운영자에게 법원 경매 절차를 연기해주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 2,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고교 실습생을 숨지게 한 요트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요트업체 대표 49살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현장 실습을 나온 특성화고 3학년 학생에게 잠수 작업을 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어제 비가 내렸지만 최근 폭염이 계속되면서 전남 일부 해역에 올해 첫 고소온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난해보다 9일이나 빠르게 바다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고소온 현상이 예년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어 양식어가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다가 펄펄 끓고 있습니다. 6일 낮 2시부터 전남 5개 해역에 고소온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특보가 발령된 곳은 함평만과 동암만, 가망만, 여자만, 등량만입니다. 함평 인근 해역은 바다 수온이 28.9도까지 올랐습니다. 고소온주의보가 내려진 것은 지난해보다 9일이나 빨랐습니다. 특보가 내려진 지역 양식어가는 6천여 곳. 넙치와 광어 등은 서식 수온이 29도를 넘으면 산소가 부족하고 면역력이 떨어져 폐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출하를 앞둔 어민들은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고기들이 좀 죽고요. 사료 소비를 제대로 못해요. 먹으면 먹으면 죽어요. 바이러스나 어병이 생겨버리죠. 어업당국은 고소온주의보 발령이 빨라진 만큼 올해 고소온이 지속되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소온이 빨리 시작했으면 지속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지속이 되면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양식하는 물고기나 그다음에 뭐 전복이나 이쪽에 스트레스가 좀 심해서. 전라남도는 고소온 대책 종합상황실과 현장 대응반을 운영하는 등 고소온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액화산소와 산소발생기, 차광막 등 고소온 피해에 대비할 장비를 양식어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고소온 대응 장비를 2018년부터 지금 7종에 약 만 개 정도를 지금 보급해놓고 있는데 액화산소 공급기, 액화산소 용기, 산소 공급 발생기. 지난해 고소온으로 전남 지역 양식장에서 폐사한 어패류는 700만 마리. 어민들은 올여름 이른 폭염으로 더 큰 피해를 입지 않을까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최근 전남 지역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가 400명 이상 나오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면서 교육당국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최근 6명의 학생이 코로나19에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학교 주변에 상가와 학원이 밀집된 만큼 아이들의 접촉이 많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환자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 이제 활동이 같이 증가하는 측면에서 우리 아이들도 그런 코로나 방역 활동에 대한 걱정이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7월 들어 전남에서만 2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상대적으로 감염에 취약한 초등학생이 90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학생들의 확진이 늘면서 교육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자가진단 앱 참여협조 및 방역수칙 강화를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방역물품 및 방역인력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학교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전남지역 코로나19 확진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200명대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번 주 들어 다시 확진자가 400명대까지 늘었습니다. 지수가 1을 초과할 경우 유행 지속 경향을 뜻하는 감염 재생산지수도 1.10까지 올랐습니다. 방역당국은 해외여행 제한이 풀리면서 해외 유입 감염 사례가 많고 여름 휴가철 감염 대유행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주 광산세무서가 지역 작가의 작품을 상시 관람할 수 있는 전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광산세무서는 청사 1층 민원실에 상설 문화전시관을 설치하고 지역 작가들에게 무료로 전시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첫 전시회에는 서정적인 회화로 위로와 공감을 안겨주는 한희원 작가의 작품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전현직 경찰관들이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신설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남 경호회 회장단과 전남경찰청 직장협의회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국 신설은 경찰을 권력에 종속시키는 일이라며 경찰국 신설안 철회와 국가경찰위원회의 독립적 행정기관 전환, 민주적 경찰 통제 방안 강구 등을 촉구했습니다. 회견을 마친 한기민 전남경호회장과 최철웅 목포경호회장 등은 삭발을 하며 경찰국 신설 방안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는 18일 호남의 심장부인 광주에서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진행되는 첫 지역순회 예산정책협의회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등 호남권 광역단체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9월 예산국회를 앞두고 광주 전남북 주요 현안사업 등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호남 공약 현실화를 위한 정부 여당 차원의 지원과 실행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남 지역의 환경미화원 10명 가운데 2명은 매년 2번 이상 다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노동권익센터 실태조사에 응답한 전남 지역의 환경미화원 330여 명 가운데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사고를 당한 비율은 26.3%에 달했고 사고 경험 횟수는 연평균 2회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이 경험한 사고 유형은 날카로운 물체에 베이거나 찔린 사고, 미끄러지거나 넘어짐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오늘은 폭염 속 흐린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비구름대가 길고 폭이 좁은 형태로 발달하면서 지역별 강수차가 크겠는데요. 종일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와 전남의 10에서 50mm 가량입니다. 예보된 비의 양이 많진 않지만 오늘 오전부터 낮 사이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내리지만 더위는 여전합니다. 광주와 담양, 나주와 화순에서는 일주일째 폭염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오늘 광주의 한낮 기온 무려 32도 안팎까지 올라서 종일 후텁지근한 날씨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장성 25도 안팎, 광주 26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대부분 31도에서 32도 분포로 어제만큼이나 덥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30도 보이겠고요. 장흥의 낮 기온 32도로 예상됩니다.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광양의 낮 기온 33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도 날이 흐린 가운데 33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